냄새가 지독해요. 허파 속으로 쓰레기가 막 붙고 있어. 되려 머리가 맑아지는 냄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죽으면 전투가 끝나도 되살아나지 못해요. 되살아나? 유행하는 개그인가 봐. 아, 요샌 도시에 무슨 이야기가 떠도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 정확한 관측이십니다. 시체의 분격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우, 벌레들이 한창 잔치라도 여는 모양이네. 얼른 서두르자고. 응? 그래. 자기 혹시 벌레 무서워해? 이건 노파심인데 설마 벌레 시체를 얼굴에 들이대는 유치한 짓은 짠! 하지 않을 거라 비... 아이! 저리 치워! 뭐가 이렇게 웃긴 거야? 웃기잖아.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일 줄은. 그래, 그렇게 싫었어? 됐어. 거기, 장난은 그만 쳐라. 관리자님이 신경 쓰셔야 할 거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다. 잠깐, 이 시체는 아직 온기가 있군요. 공격받은 건 꽤 최근인 듯하구려. 우리, 아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직원들은 아니네요. 여긴 이제 금광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려서 어중이 떠중이들도 모여든다더군요. 몇몇 해결사나 조직들 사이에선 로보토미 드림이나 엔케팔린 러쉬란 말이 도는 정도니까요. 로드 앤 러쉬. 멋있는 줄임이군. 아, 조용히 있다가 기껏 말한다는 게. 그러한 잉글리쉬는 본래의 뜻을 가물하게 만들지 않겠소? 제 말이 그 말이... 이상씨, 뭔가 말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상하오? 그이는 원래 말수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조금 바뀌었을 뿐. 관찰력이 높은 졸개가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군. 가지. 마치 그대가 캡틴 같구려. 관리자께서 할 일이라고 보오만.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관리자님. 우리가 아까 마주쳤던 자들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 벌레 머리 하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쉿! 조용! 전방에 거수자 포착! 거수자? 그 뭐야? 거동 수상자, 저길지도 모른다고. 마주칠 수밖에 없겠군. 어이, 거기 누구야? 뭐야, 이 근방엔 우리들 뿐이라며? 입구 쪽에서 처리를 못한 건가? 그새 다른 쥐새끼들이 들어왔나 보군. 어이, 벌레들, 아까 그 시체들은 너네 친구들이냐? 시체? 나 이 새끼. 잠깐, 어디서 온 찌꺼기들인진 모르겠지만 들어봐. 어차피 너희도 엔케팔린을 챙기러 온 거지. 여기서 한 층만 더 내려가면 손쉽게 엔케팔린을 얻을 수 있어. 거기는 너희에게 양보할게. 서로 챙길 것만 챙기고 좋게 좋게 헤어지자고. 하,
알아본 것 같네. 이 배신자 녀석! 아, 너는 전방에 소속돼 있었나 보네. 어때? 그래도 포스터보다는 실물이 낫지? 헛소리 집어쳐! 내가 너 따위에게 경례를 했었다는 게 역겨우니까! 아, 이런씨. 실물이 되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지 그래. 너는 그 가짜는 특혜로 시술 부작용 없이 평범한 사람 행세하며 살아갔겠지만 우린 아니었어. 이 기만자 새끼야, 우린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버려졌다고. 버려진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군인들이 똑같지 않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버려진 벌레처럼 살아가길 선택했나 보지? 어이, 적을 도발해서 좋을 건 없지 않은가? 당신도 군 출신이라면 알잖아. 앞에 서 있는 것들과 싸우게 될지 아닐지 정도는.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 배신자 새끼째로 잘라 죽여주지. 허위없는 새끼들이네. 우리가 엔케 팔린을 가져오면 그대로 뒤통수 갈겼을 것들이. 그랬던 거였어요?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놈들한테 의리란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가진 놈들도 뒤통수를 쳐 때리는 판인데 그럼 말랑한 걸 기대하냐 넌? 명령대로! 처리했습니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너무 쉽잖아? 돌격합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목표 완전 무력화! 다른 보안업체에 취직을 해도 이것보다는 나았을 텐데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다른 직업으로 새 출발하기엔 적응하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겠지. 그리고 몰락한 날개 출신이라는 건 엄청난 꼬리표야. 누가 받아주면 구두발이라도 핥아줘야 할 정도로. 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에요. 쥐사나 엘사나 상황은 비슷했겠죠. 날개가 부러진다는 건 그만큼 혼란스러운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머리다. 명령대로! 공격!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컷! 목표 완전 무력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아니, 그게... 우리가 굳이 추락한 날개에 깃털을 주운 이유가 뭔지 알지 않나? 엘사의 지부의 의뢰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해결하려고. 잘하네. 하급 관리직 출신에게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어. 길었네. 그리고 저 환상체인지 환장체인지 하는 걸 어떻게 조져야 할지 알려주는 거. 근데 처음 본다는 말이나 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 호핀스, 배고파졌어? 살살 좀 해. 유리 씨가 처음 본 게 확실하다면 이 개체는 환상체에서부터 비롯된 또 무언가, 어쩌면 또 다른 종일 수도 있겠죠. 그 코퍼레이션이 모든 환상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유리안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뭘 간질거리게 입씨름을 하고 있어. 가서 두들겨 패면 되잖아. 시킨다면 할 뿐이다. 전투 임하겠습니다. 검을 덜 갈았었나? 소란이 줄었네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처리했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소란이 줄었네요. 역시 붉은 시선님의 수아들답게 능력도 만만치가 않군요. 수아라고? 아이고, 우리 호킨스가 말 실수를 해서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꾸물럭대는 거야, 호킨스? 치질 다시 도졌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이쯤이면 적당하겠네요. 단테,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너무 찬란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는 진리의 별 말이에요. 별을 찾는 것만이라면 아프지는 않죠. 다시 눈을 뜨면 까마득했던 별은
당신과 눈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을 통해서 이젠 모두가 던전에 아니지만 모두가 별을 통해 당신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얼른 시계 돌려주세요. 어깨뼈 쪽이 아까부터 탈구된 것 같거든요. 돌린다고요? 아, 그 시계 정말 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기만 하겠어? 엄청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 씨도 한번 구경해봐. 상쾌한 기분. 그 시계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에요. 이 정도면 특이점 수준인데 대체 어떤 날개가 뒤에. 단테, 왜 네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파우스트양, 관리자께서 가진 시계는 저들의 목숨을 돌려줄 수는 없어? 시계는 수감자들에게만 동작해요. 아, 차라리 그게 낫네. 배에 구멍이 숭 났는데 못 죽고 되살아나지면 그게 더 끔찍하잖아? 아니다. 배가 뚫린 거면 운이 좋은 거지. 몇 초 안에 죽으니까. 전원, 전투 준비. 내가 말했지? 난 항상 운이 좋았다니까. 이미 절명했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네요. 환상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님,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저 째깍이는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건가? 관리자님의 명령이다. 졸개들아! 포위 진영을 구축한다. 목표는 전방의 거수자. 네. 그런데 저걸 잘하고 칭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구만.
그래, 들어가자. 혈이 남자오. 검을 덜 갈았었나?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주기 좀 맞았어? 그래, 들어가자! 끝이야? 환상체는 함부로 제압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들었는데요. 클리포트 억제력 때문이에요. 뭐? 커피포트? 환상체들을 약화시키는 힘이에요. 격리실에서 보다 안전하게 환상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황금가지를 회수할수록 그 억제력도 점점 약해져 가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나중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수 있다는 말이네요. 분명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관리자님의 탁월한 지휘 덕택이죠. 역시 관리자님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니, 너희 눈엔 이 단단해 보이는 지하 천장이 안 보이냐? 이쪽을 보세요. 환상체의 핵이군요. 적절하게 제압했을 경우 이러한 아래 모양으로 환원되죠. 그리고 부화할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요. 뭐? 그런 개 같은 일이... 이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환상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의 생산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기도 하고요. 이 상태의 핵을 격리실에 가져다 놓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젠 반대네요. 알이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림버스 컴퍼니에는 이런 환상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회수해 갈 겁니다. 그 애프터 팀이요? 안내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부르지 그래. 연락은 메피스토 팰리스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가지만 찾는다면 싫어도 돌아갈 테니까요.